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에 비치는 새 그림자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자를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자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일반적인 그 새의 날개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새가 방향이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폼 패널에서 여기 필립 버티컬이라고 하는 자, 이 뒤집는 상하 대칭을 클릭해 주셔서 상하 대칭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하 대칭 시키는 방법은 이제 트랜스폼 패널에서 이제 상하 대칭 하셔도 되고, 자, 이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올려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여기에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필립 오리지널, 이제 여기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니면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그 우리 그 자, 모디파이라고 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에 보시면 트랜스폼 여기에서 자, 필립 호리젠탈. 자, 여기에서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상하 뒤집기를 실행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자, 그림자 처리된 이그 이미지에 대해서 자, 우리 그 색상을 좀 조정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위쪽에 자, 윈도우 패널에서 너무 진하면 안 되니까 틴트라고 되어 있는 자, 이 부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틴트 패널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알파를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셔서 커스텀으로 지정하신 다음에 알파 값을 자, 한 30이나 20 정도로 자, 알파를 지정을 해주시면은 투명하게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도 이쪽으로 좀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알파까지 적용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움직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새 2가 시작하는 그 위치에서 무브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브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프레임 수를 자, 100으로 늘려주고, 자, 엔터. 자, 그러면 자, 새 2에 대한 그 위치 값으로 자,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동하셔야 되겠죠? 자, 이 위치에서 자, 이동을 시켜주고요. 자, 우리 그림자를 이쪽 위치로 자, 이동을 시켜주고, 자, 스케일 값을 조금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같이 커지도록 자, 스케일 값을 자, 150으로 같이 커지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플레이를 누르면, 자, 이렇게 날아오고요. 점점, 물하고 가까워지고, 자, 멈췄다가, 날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자, 그 세트의 위치. 자, 이쪽 위치에서 다시, 자, 무브 값을 설정을 해주시고, 자, 200프레임. 그렇죠? 다시 여기에, 아, 100프레임은 너무 크네요. 너무 크죠? 맞나요? 자, 200프레임. 자, 여기 지정하고, 아, 네, 맞네요. 자, 여기 100프레임을 지정해서 240프레임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좀 빼주셔야 되겠죠?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셔서 프레임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쪽으로, 자, 빠지는 효과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눌러주면, 자, 잠깐만요. 이렇게 좀 위치를 맞춰주고, 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날아가는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가까이 붙었네요. 좀 조금 밑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는 좀 멀어져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끝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여기 스케일 값을 100%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100%로 설정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날아가는 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 애니메이션, 여기 파장이, 물결 파장이 있는 애니메이션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인서트 패널에서 임포트 애니메이션 클릭하신 다음에 자, 12차 시 들어오셔서 파장 애니메이션 선택하고 열기 임포트 자, 파장 위치를 아래쪽으로 끌어서 자, 아까 그 새 2가 있었던 그 자리 있죠? 자, 이쪽 지점이네요. 자, 이쪽 지점에 파장을 자,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파장을 위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자, 파장이 지금 먼저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장이 이뤄야 될 시점이 어디냐면은 자, 우리 세 투가 시작하는 이 위치부터, 그죠? 세 투가 시작하는 이 위치부터 파장이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플레이스를 설정을 해서, 이 위치에서, 파장이 일도록, 자, 플레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파장이 여기에서 일면 안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20프레임이 아닌가요? 아, 20프레임이 아니라, 제가 안착하는 데네요. 여기 잘못했네요. 자, 여기가 아니라, 자, 여기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가 아니고, 새가 날아와서 앉는 이 지점, 이쪽이네요. 이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플레이스 눌러주시고, 자, 플레이. 자, 앉았다가, 파장이 일고 계속 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계속 플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 그 날아가는 시점 자, 이쪽에서 자, 이쪽 위치에 여기에서 자, 우리는 파장이 일지 않도록 조금만 더 이쪽에서 찾아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플레이스 있는데 파장의 위치를 여기는 보이지 않도록 리무브 처리를 해주시면 자, 플레이를 누르고 다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 파장이 일고 날아갈 때 자, 안 보이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물결 파장까지 잘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한 번만 파장을 치게끔 하는 거는 또 여기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우리 파장에 대한 액션을 Stop Playing at End라는 예를 또 체크를 해주셔도 한 번만 파장을 하고 파장을 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플레이해서 한 번만 파장을 치고 자, 플레이가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날아가는 새에 대해서 다 무비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는 자, 우리 자, 뭐라고 저장을 할까요? 하늘을 나는 새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파일 누르고 자, 익스포트 SWF 저장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